안녕하십니까. 줌벅의 동물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동물은 한참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론이 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똥을 굴리기도 하고 똥을 먹기도 하는 환경정화 동물로 알려져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태양을 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신성시 여겨지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동물, 소똥구리입니다. 오늘은 소똥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똥구리. 소똥구리는 북아프리카, 남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똥구리는 긴다리 소똥구리, 왕소똥구리, 애기뿔 소똥구리 등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이나 TV 등에서 소똥구리를 보며 똥을 굴리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똥을 굴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똥의 양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물이나 같은 동족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 굴려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똥이라고 하면 더럽다고만 생각할 텐데, 소똥구리 같은 경우도 모든 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똥에 다른 곤충이나 동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똥만 골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똥도 상하나 봅니다. 두 번째로,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잘 굴려놓은 소똥이 필요합니다. 소똥구리의 소똥경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동그란 먹이용, 다른 하나는 오뚜기처럼 생긴 똥경단이 있습니다. 소똥구리 암컷은 이 오뚜기처럼 생긴 작은 부위에 알을 낳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알이 부활을 하고 똥을 먹으면서 반대쪽 오뚜기 머리 부분으로 자신의 똥을 싸면서 채워 넣으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 후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성충이 되면 소똥구리는 바로 똥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똥을 굴리고 다닙니다. 하지만 모든 소똥구리가 소똥을 굴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소똥구리를 지켜라.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멸종되어 가고 있는 소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해 공고를 냈습니다. 몽골에서 소똥구리 50마리를 잡아오면 5,000만 원을 드려요. 왜 한국은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똥구리. 하지만 1968년 채집된 표본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똥구리가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는 환경변화가 주원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 후반부터 사료와 항생제를 먹이면서 소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항생제와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똥을 소똥구리가 먹었을 때 성충의 소화기관과 어린 유충에게 악영향을 주면서 점차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환경변화는 소를 가둬서 키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먹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소똥구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서 소똥구리를 복원시키려고 할까요? 소똥구리는 분해자 역할을 하는 곤충으로 가축의 배설물을 분해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환경정화 동물입니다. 이러한 생물은 생태계에서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생명체이죠. 이게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똥구리에는 코프리신이라는 염증 치료 효과에 탁월한 항생물질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코프리신은 재생연고, 기능성 화장품 등 여러 의학용품에 많이 사용이 되어 돈을 벌기 좋은 수단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꼭 복원에 성공해서 한국의 농촌에서 많은 소똥구리들이 똥을 굴리면서 행복한 나날을 지내길 다같이 응원해봅시다. 지금까지 줌벅의 신비한 동물사전이었습니다.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